맛 오겹살. 와, 진짜 부드럽다. 그리고 육즙 완전 팡팡.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박입니다. 제주도 하면 빠질 수 없죠. 흑돼지 금고기 드디어 왔습니다. 칠동가 성산점. 여기는 워낙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사장님이 옆에서 이게 다 구워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드리면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기 진심이에요. 이게 흑돼지 목살이고요. 목살, 오겹살. 예, 흑돼지 오겹살. 빛깔이 윤기가 차르르르르. 보시면은 편백나무 24시간 숙성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기가 고사리 볶음이랑 계란찜 나오거든요. 예. 원래 서비스예요. 리뷰나 검색해 주시면 계란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와, 와, 김이 펄펄 나. 너무 맛있는데? 이거랑 그냥 밥만 있어도 되겠는데? 고사리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멸젓이 다 끓여져서 꺼내 놓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위가 진짜 좋다. 정정 하면 정정 잘려. 멸젓을 좀 더 고추를 넣어서 졸여지면은 이거 하나랑 고기 하나랑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저는 숯불도 뭐 좋지만 이 연탄만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동그란 테이블에서 그 약간 살짝 연탄만의 향기도 있고 여기에 소주 한 잔. 전 이 부위 좋아하거든요. 완전 쫀득쫀득 기름. 백돼지와 흑돼지 차이점이라면 고소함과 식감인 것 같아. 근데 제주 백돼지도 워낙 맛있어서 둘 다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둘 다 있어요. 원래 여기는 다 구워주시죠? 예, 고기가 두꺼워서 손님들이 굽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죠, 막 퍽퍽해지고. 아까 희박님이 흑돼지하고 백돼지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키우는 기간이에요. 아, 일반 돼지는 6개월 정도면 잡는데 흑돼지는 9개월을 아, 키워야 돼요. 돈이 더 드네요. 예, 그래서 3개월을 더 키워야 되는데 몸집은 훨씬 작아요. 일반 돼지보다는 약간 가격 차이가 있다. 아, 그래서 비싸구나 흑돼지가 더. 첫 고기는 소금에. 네, 소금에. 예, 첫 고기 사. 목소리 안 같아. 와, 너무 부드러워요. 예. 두 번째는 깻잎에 와사비. 와, 진짜 부드럽다. 그리고 육즙 완전 팡팡. 세 번째는 멸젓 푹 찍어서. 네. 멸젓을 근데 푹 찍어도 될 정도로 짜지가 않나 보네요. 예. 고기는 멜젓이 빠지면 안 돼. 요즘 약간 멜조림을 입문자들이 쉽게 접하려고 약간 소스처럼 만드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리지널 같은 좀 쿰쿰한 맛이 있는 이런 거 좋아해요. 표고 고추냉이, 고추. 근데 먹는 법이 되게 다양하네요. 더 많이 만들려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 아, 계란찜이 맛있다. 네, 다섯 번째는 네. 명란젓갈. 명란젓갈에 고추 올립니까? 예. 근데 원체 고기가 맛있으니까 뭐 어떤 거랑 먹든 맛있어요. 와, 우겁은 더 먹는데요? 이거 옆에서 구운 목살. 감사합니다. 고사리. 요즘 제주도 오시는데 경비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벌어드릴 겸 해서 저희 가게는 성산일출봉 근처 호텔에서 숙소하시는데 직업 요청하시면 저희가 모시러 가고 모셔가드리고. 대리가 필요가 없네요. 네. 그래도 술을 드셔도 편하게 숙소까지 갈 수 있는 서비스가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범위가
한 10분 정도 내외. 아, 괜찮다. 근데 이런 서비스는 가게에서 처음 받아봐요. 그리고 이거 버섯은 이렇게 된장에 찍어서 버섯 맛을 한번 느껴볼게요. 버섯. 아, 진짜 맛있다. 갈매기살도 있어요? 예, 갈매기살은 초벌에서 나오는데. 오, 갈매기살도. 예, 갈매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식사는 반반찌개.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따로따로 했었는데 예전에는 한 테이블에서 김치찌개 먹고 싶다, 된장찌개 먹고 싶다 다투는. 맞아요. 제가 반반찌개로 메뉴로 묶어서 나오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명이서 오면 두 개 다 시키면 되는데 두 명이서 오면 좀 애매하단 말이죠? 아니 고기가 아니라 버섯도 맛있어요. 망고 있어. 이게 5,000원밖에 안 해? 이렇게 망고스가 아니라 망고 쉐이크 느낌이거든요? 진짜 다른 데 가면은 한 7,500원, 8,000원까지 받을걸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하나씩 드세요, 시켜서. 나 오겹살. 친구들 제주도 오면은 특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흑돼지 어디 가야 되는데 여기 추천해줘야겠다. 서비스 너무 좋은데 여기? 아 픽업 서비스는 솔직히 감동이다. 그렇지 않아요? 세심함이 느껴져요. 반반찌개도 그렇고. 회장님 F이실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기살 구운 거 나왔어요. 자리. 아 근데 얘 오겹살이 쫀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살살 녹아요. 이건 오겹살 강추. 와 벌써 나왔어요? 예, 갈매기는 이거 바로 드셔도 됩니다. 아 우와. 예? 고구사리 추가 하나만 더 해주세요. 고구사리 추가하세요. 고구사리 왜 이렇게 맛있어? 갈매기살 일단 소금. 갈매기살 얘는 확실히 육향이 진해요. 진짜 기름기 없고 담백한데 쫄깃한 육향 강한 고기. 고추는 살짝 올려서. 와 근데 반반찌개 아이디어 진짜 대박이다. 원래 김치찌개에는 라면사리가 가능한데 반반의 김치찌개는 냄비가 작아서 조금 힘든데 어떻게 하나 해드릴까요? 아니 일단 먹겠습니다. 고기 먹을 때 탄수화물을 잘 안 먹는 편이라서. 아 이게 또 목살은 또 이게 꽃이거든요. 피날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 목살에서. 이거는 멜젓에 찍어서. 맛있어. 껍질이 진짜 쫀득쫀득거려요. 국물 한번 봐봐요. 일단 김치찌개 해보자. 와 김치 너무 맛있는데요? 실동가 김치찌개들이 와 맛있기로 좀 유명. 오, 네 진짜. 아 제가 사실은 블로그 리뷰도 보고 왔는데 김치찌개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와 이거 전문점보다 맛있다고 네. 하시는 손님이 있었어요. 그게 맞는데? 아 저는 이거 보온병에 갖고 가고 싶어요. 김치찌개 따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사리랑 듬뿍 멜젓 찍어서. 행복해. 그냥 공항 내리자마자 달려오고 싶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웨이팅에서 먹는 집보다 맛있어. 저희도 웨이팅 하는데요? 아 그러면 취소. 아 웨이팅 하면 안 된대.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느낌.
여기 대기공간 있잖아요. 네. 아, 있어요?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요 앞에. 네. 아, 있어요? 네. 아, 진짜 사장님 되게 세심하신 것 같아요. 이런 반반찌개도 만들어주시고. 찌개 때문에 싸운 커플 있나요? 이제는 없습니다. 아. 반반찌개가 있었다는 소리죠? 예, 있었습니다. 근데 싸우고 들어오시다가도 고기 드시면은 다들 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평화의 맛, 평화의 맛. 쌌다가도 식사를 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건데. 누구야? 먹이 먹이려고요. 저 먹고 이걸 먹여야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드실래요? 세팅을 네, 네. 진짜 맛있어. 필리핀에서 먹은 망고보다 맛있어. 훨씬 맛있지? 필리핀 망고보다 맛있대요. 이게 5,000원인 게 말이 안 돼. 근데 진짜 맛있다. 아, 김치찌개도 미쳤어요. 저 대장한테 밥 한 공기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밥 없으면 먹으면 이건 불법이야. 탄수화물을 잘 안 먹는 편이라서. 원래 촬영 중에 잘 안 드시거든요. 예. 막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강제로라도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저기 고사리 많이 드세요. 예, 드릴게요. 아,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사장님, 목살이 좋으세요? 오겹살이 좋으세요? 둘 다 좋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보통 여성분들이 부드러운 목살 많이 좋아하시고 남성분들은 껍데기랑 비계가 있는 오겹살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전 남성입니다. 그래서 당근식 했었거든요. 당근이면 300g인데 커플끼리 오시면은 여성분은 나 목살 먹고 싶어, 남성분은 오겹살 먹고 싶어. 아, 이렇게 또 싸우네. 또 싸울 게 많아요, 또 이게. 다투는 걸 봐서 그램수 100g을 줄이고 200g씩 늘죠. 200g씩으로 맞춰서 추가는 뭐 목살 나가 같이 시킬 수 있어도 부담 안 되게끔 가격도 낮춰요. 좀만 더 먹을까? 뭐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오겹살을 이렇게 먹는데 하나도 느끼하지가 않아요. 확실히 오겹살에 목살보다는 기름 부분이 많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뭐 느끼하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어. 이러면 돼지고기가 좋아. 안 줄. 진짜 맛있지? 오빠 김치찌개 시켜, 무조건. 우리 찌개 먼저 달라 하자. 김치찌개야. 김치찌개 여기 하나만 주세요. 뭐예요? 김치찌개 고기? 이거 찌개 고기 먹고 있는 거고도 배부르겠는데? 몸매도 있어. 와. 진짜 김치찌개 전문점보다 맛있어. 약간 로맨인 김치찌개 비슷해요. 찐하군요. 네, 엄청. 고사리 하나 더 해드릴까요?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예. 행복을 찾으러 성산으로 오세요, 여러분. 탄수화물을 잘 안 먹는 편이라서. 다시 먹어도 맛있네. 네. 바꿔 먹자. 오겹살. 오겹살 있어, 오빠네, 너 뒤에. 뒤에 있어요. 다 곤창됐어. 아, 목살 다시 먹어, 목살 맛있다. 목살 입에 넣었는데 갈비탕이 돼서 나와. 나오진 않고 들어가.
그 정도로 육즙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 맛있다. 와, 감사. 원래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죠? 저라서 많이 주신 거죠? 이것보다 약간 길어요. 아,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아, 됐다, 고소해. 저도 오겹. 오겹? 맞지? 오겹 진짜 맛있지? 오겹. 땅콩 아이스크림도 후식으로 와, 너무 완벽한데? 아, 여기 맛이 없는 게 뭐야. 아, 진짜 맛있다. 김치찌개. 고기가 돌이야, 돌. 돌 같아. 완전 뚱뚱. 살짝 뜨거우면. 아이스크림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무조건 테이크아웃 해야 돼. 와, 여러분, 네, 오늘 여기 칠동가 성편점에서 너무나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흑돼지 금고기는 꼭 제주도 오면 한 번쯤 먹어봐야 될 음식인데 제가 아마 거의 초등학교 때 금고기라는 개념이 나타났을 거예요. 요즘 하도 많아지면서 식당들이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떤 집은 뭐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안 먹기 시작했는데 칠동가는 제주도 올 때마다 뭔가 찾을 것 같은 기분? 담백한 거 좋아하시면 목살 추천해드리고요. 저처럼 기름지고 부드러운 식감 좋아하시면 저는 오겹살 강추입니다. 김치찌개도 강추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산점은 또 성산일출봉 일대 숙소를 잡으신 분은 픽업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데려가고 데려다 주고 대리운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서비스죠. 실내도 넓고 쾌적하고 대기 공간도 잘 구비가 돼 있어가지고 춥지 않게 기다릴 수도 있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강추, 망고 강추, 후식으로 얘도 강추. 바이. 나 요즘 스타야. 오늘 만드신대요, 사인. 이게 뭐야? 아, 네, 나 요즘 뭐라고 부탁드립니다. 5,000원 해야지. 제주 우와. 감귤 초콜릿하고 한라봉 초콜릿인데.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가시면서 입가심 하시면 돼요. 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받았어요. 아, 그냥 말하자. 돈 큰데 만 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못해요. 나 이거 뽑고 싶어. 해줘. 뭐야? 요거? 할 수 있겠죠, 이거. 이 정도면. 아유, 축하하죠. 잘해. 아, 못하네? 망했다.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 아, 이게 집 게임이 약한 게 아니죠? 실장님 기계인데요. 아, 잠시만. 뭐야? 아, 지금 코카. 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맞추려고 하지. 안돼. 말만 돼 그래. 말만 돼. 아니야, 이거 그럼 도망. 꼬꼬야, 도망이야. 이건 도망이야.